할빈당이래요. 네? 할빈당. 할빈당에 왔어. 이거 1인 시위 아니었잖아요. 경찰 잡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남의 집결한대로 방해를 해. 아니야? 아유. 아, 전부 다 해줘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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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이나 뭐. 사람들은 다 매국노들 쪽에서 얘기를 하는 그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죠. 나라를 양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개 같은 데다 무슨 해체 시발에 들어가. 예, 사제단 해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사제단 해체까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경찰 뭐 하세요? 이거 1인 시위 아니잖아요. 아니 뭐가 밝혀졌다는 거야? 그리고 빨갱이가 누가 잡혀졌어요? 밝혀졌어요? 아 욕하십니다. 이거 집회 아니 집회잖아요. 이거 집회. 남의 집회라는 거예요. 나라를 양분화시키고 예, 안보 종북 몰이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예, 최정령입니다. 최정. 자, 최정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와서 이동 좀 지켜요. 최정만 좀 하지 마시고. 자, 최정령. 이거 1인 시위 아니죠? 집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불법입니다.
제돌 왼쪽 라인 쳐요. 제돌 왼쪽 라인. 전교 이동마이들 새누리당이나 다른 수구 꼴통들이 집회를 해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불법이잖아 당신들! 너희들이 인성적이고 공업진도도 한패야. 너희들이 야권유대 잘못돼갖고 인성치가 개연된 거야. 무슨 말이야? 네, 이석기 의원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지 빨갱이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정치적인 것이죠. 네. 기자회견도 아니고 지금 집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1인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기를 막고 있고요. 막고 있는데 지금 여기 치우라고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회 신고 안 하는 게 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민변 변호사님이니까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 그 사회가 있는 거죠. 사람은 자유가 있지만 법에 신고를 하시고 하시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민변호 변호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요. 이거 이리시 아니잖아요. 이리시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불법이에요. 이거는 집회로 되는 거예요. 민변 변호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초상권 있으니까 찍지 말하니까. 뭔 짓거리? 무슨 소리야? 당신들은 욕부터 시작하냐? 좀 이겨 좀 시키세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회가 지금 집회잖아요. 다 막아요. 뒤로 죄송합니다. 뒤로 좀 가세요. 뒤로 좀 가세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못 보셨어요? 제발 뒤로 좀 가세요. 조금만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이거는 집회예요. 집회. 자, 수면 충돌대 좀 앞쪽으로 응급대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충돌하시면 아시고 앞으로 가시면 충돌하시면 가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이거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연애했잖아요. 집회잖아요. 이거 혹시 저희 경찰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다 잡아가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아, 경찰이 연행해야지 불법 집회를 왜? 이거 이리 시위도 아니잖아. 집회를 허용하고 그래. 민변은 무슨 어른이? 민변 변호사 누구세요? 아, 야, 그러지.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아니, 어,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신 거지. 뭐 하세요? 네? 아, 왜 여자를 밀고 오세요? 아니. 표현은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십니까? 반대쪽 사람들 저러면 다 잡아가요. 아이, 불법 집회 연행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이? 잡아가야지. 어? 막 봐주고 있는 거. 왜 이거 아니야, 그래? 이거 인식이 아니잖아! 찍지 말라니까. 아, 경찰들 제가 봐주고 가요, 뭐예요? 예? 저 불법을 다 몰아내야 되겠다. 내 팀을 좀 몇 잡아 줘. 봐주는 거예요? 잡아, 주위에 경찰들 봐주자, 이거 좀. 돈 받고 나온 것들을 몇 번. 아, 여기 찍지 말아야 했다. 나 보일 주라고 그러나. 아니, 찍어줄게. 예,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종북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맞고요. 지금 1인 시위가 아니고 집회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간주가 돼서 저 사람들은 예, 연행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은 예, 그냥 무마하는 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법에 구속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불법 아니고 아니죠? 아, 여기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법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분들은 여기하고 여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불법을 막기 위해서 폭력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 저 사람들은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민변 변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민변 변호사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 민변 변호사라고요? 말이 되세요? 저거 지금 일시 아니죠? 자, 저거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가 진행하는 집회도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우리 몇 년 잡혀갔어!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가 네? 잡혀간다고 저 사람도 잡혀간다. 그럼 당연히 적용이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잡혀가지 않아야 하는 것만큼 저 사람들도 잡혀간다. 저 사람들 일시 아니죠? 맞으시죠? 일시 아니죠? 불법 집회죠? 절대로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돼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입니까? 민변 변호사 누구세요? 제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오늘 저 쌍차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서로 쌍차를 같은 일인이에요. 왜 안 잡아가세요? 우리 맨날 잡아갔잖아요. 이리시 뭐 꽃밭도 경기 뭐 이렇게 경찰 세우면서 못하게 했잖아요. 정확히 알고 이리시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잣대를 그렇게 되세요? 쌍용 자동차 있는 사람들 1인 시위도 못하게 꽃밭도 1인 시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불법 집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 양쪽에 충돌이 없는 정도로 무마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회사들 자 마이크 나오면 저 진행할 테니까 선생님 보고 정확히 아시고 얘기하세요. 부장님은 준비한다니까 이렇게 발언하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회사들잖아요. 회사가 안 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기자회견 준비한다니까. 아니 이제 와서 저렇게 하다가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기자회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회신고를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기자회견을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기자지니까 내가 궁금하지 않다고. 저 사람들 집회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내가 물어보고 있어요. 경찰 선생님. 저 사람들 집회신고 안 했어요? 예. 지금 안 하고 뭐라고 하니까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단지 저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물어봤을 뿐이지. 현장하고 얘기할 때 손톱 끊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서로 의상. 왜요? 나 손톱한테고 손톱한테고 너도 이반된 거지. 대통령하고 알아서 하세요. 손톱하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나는 빼고 못하겠습니까? 경찰 선생님 왜 저기서 있을 때는 안 잡히고 여기서 기자회견 한다니 합법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근데 건방지니까 여기서부터가 서울 감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이 서울 감장. 그러니까요. 제 말은 저기 있을 때 왜 안 하셨어요? 네? 딴 소리 하냐고. 여기 있을 때는 왜 불법을 가만 냅두셨어요? 저 이 누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과 싸우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 한번 하려고 그러면 경찰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말도 못하게 우리 정말 상용 자동차에서 기자회견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저는 폴리스 라인이 넘어가지 않은데도 이 앞에서 지나치고 있으면 저희 합법적인 기자회견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많다. 얘기했지만, 야 기자 있냐? 기자회견하게 몇 살렸는 거야. 헛다로 성다른 기자회견은 아 과장님 무슨 대단해. 예, 지금 미신고 집회 어쩌고 저쩌고 불법 운운하니까 기자회견으로 돌려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아기를 우습게 하더니. 박사련 구제 본능이야. 야 열받아 일로 와 뻥까 싶냐. 애비가 시켰냐? 야 뻥껴 뻥껴. 애비가 시켰어? 맞아. 저 사람 사진 찍는 거 못 듣게 하세요. 여기도 저 사람 사진 찍는 거 못 듣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의견이 아니고 새끼가 욕을 하냐. 저 사람 사진 못 듣게 하세요. 집회 전중 강의 저 사람 사진 못 듣게 하시라고요. 기자회견은 빠르시다. 엠마 너 뭐라 왔어 또? 다 약속 안 지키면 그 다음에는 살핀다 그러면은 네, 갑자기 기자회견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기자회견하는데 왜 소리 질러요? 예, 조용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자기네도 할 말을 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예,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가 여기 안에 집회 신고 장소고 그 다음으로 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지금 미신고 집회로 1인 시위도 아니고 불법 집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자회견이랍시고 돌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쌍욕과 예, 소리 지르면서 기자회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대기 종북 얘기를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판결이 났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남북한 그리고 여야 진보 보수 세대 간 가르는 나라를 양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해체 외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로 기사를 한다고 보자고요. 우리 지난 지난
민주당은 민주당 그때 전 세계 민주주의 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주의도 민주당 그때 박근혜 전두환 정권 때 아무나 잡아갔죠. 그런 사태를 다시 만들자는 건가 봐요. 뭔지 아십니까? 22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생생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기자회견이 성명서도 없네요. 대한민국을 종북시키려고 하고 있는 아 종교인들까지 해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어이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신부님들도 종북이라고 해야 될 할 판이네요 지금. 외국노들은 항상 저렇게 말해왔습니다. 종북 빨갱이 좌파. 그래서 나라를 양분화시켰습니다. 신부님도 빨갱이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아, 1부는 문화재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2부는 시공 미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